세븐틴이 왔어요. 찬선을 불러서 다 같이 본방사수. 여러분께 즐거움 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아, 네. 아, 저희 세븐틴 TV 시즌3 때, 네. 아, 저희를 잡아주시던 그 이동식 카메라가 잠시 서버와 연결이 안 되는 상태로 우리 시즌1, 2 때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로 옮겼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해드리고, 자, 세븐틴 뉴스! 시작해볼까요? 네. 세븐틴 뉴스! 채널 고정! 시즌 1 MVP에 이어 다시 부활한 MVP 투표. Just like season 1, we're going to have voting for the MVP. We're going to give you a time of 2 weeks to vote for the MVP. And the MVP that is voted will be able to utilize camera for 3 hours. Facebook.com/17news or cafe.dom.net/pledis17. Planet 17. Yes. 세 번째 news. Like 17. 두 번째 유닛 선정. 오늘 일이 진행되는 Like 17 TV 클로즈 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컬 유닛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주는 저희가 안무 유닛을 보여드리는데요. 놓치지 마세요. 방송을 듣지 마세요. 다음 뉴스. 세븐틴 뉴스. 신경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세븐틴 인더스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즌2 승철 씨의 손가락 골절에 이어 시즌3에는 성민 씨의 손목 인대 부상이 발생했는데요. 체육 시간에 교실 문을 닫다가 너무나도 활발한 세븐틴에게 끊임없이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에서 손목, 아무리 팔목이 아닌가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8월 17일 멋진 무대를 위해서 저희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네, 다섯 번째 뉴스. 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뉴스! 오케이. 세븐틴 공식 페이스북과 카페를 통해 진행되는 투표 결과, 첫 번째로 선택된 유닛은 준영, 원우찬, 동진. 예! 우리 와우! 나스 팬! 야! 시원하네!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세븐틴 뉴스 때 정말 귀엽고 발랄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안 했습니다. 당일날 받은 미션을 정말 열심히 수행한 그 수행 능력에 정말 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은 댄스이지 않습니까? 댄스는 댄스 아닙니까? 댄스는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댄스. 오늘은 바로 리얼 세븐틴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 연습하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다 같이 구한 번 외칠까요? 야구! 예! 스미스! 야구!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라이 세븐틴! 연습해서 SKB 뉴스 내가